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병원 선수, 오늘 기억에 남는 한순간에 뽑자면? 디아즈 홈런입니다. 딱 홈런 친 거 봤을 때 어땠어요? 너무 짜릿했고, 디아즈 핸드폰 봤을 때. 수고하셨습니다. 세찬 선수, 오늘 슈퍼캐치 하나 나왔었는데 혹시 당시 상황 설명 한번 가능할까요? 그냥 잡으러 뛰어갔는데 뛰면서 정빈이 형을 봤는데 정빈이 형이 좀 앞집이 큰 걸로 봐가지고 그냥 내가 잡아야겠다고 뛰어갔는데 또 잡았는데 공이 튀어나왔어요. 근데 마침 글러브가 벗겨져가지고 잡았어요. 잘 잡은 것 같습니다. 딱 잡고 공 딱 보여주시면서 약간 안도하시는 것 같았는데 처음에 글러브에 딱 들어왔는데 그게 빠지면서 빠지면은 최악이잖아요. 잘 잡았는데 놓쳐버리면 공이 잡혀 있으니까 그냥 팀이 이겨가지고 되게 좋습니다. 지강 선수가 고맙다고 해주셨던 것 같아요. 수비 나가 있으면 당연히 아웃한테 잡으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얘기해주면 더 열심히 뒤에서 수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시즌 17호 홈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우선 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분위기를 우리 쪽으로 갖고 올 수 있는 홈런이어서 기분 좋았고 결과적으로 또 팀까지 승리해서 더 기분 좋습니다. 그 시즌 20홈런까지 3개 남았거든요. 네. 혹시 따로 목표 같은 거 있을까요? 진짜 목표 없고요. 네. 그냥 지금 너무 치열한 순위 싸움을 하고 있는데 좀 더 팀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한타석 한타석 소중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7월에 강민호가 네. 8월에도 이어지는 것 같은데 네. 혹시 지금 몇 월이죠? 7월 48일?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